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장의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P 9010, 이건 또 9013이라고 돼 있네. 9013이면 9010과 같은 모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 칩을 이제 셋업하는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 무한 시스템이 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오늘 촬영에 담을 거예요. 이 기계를 다 받아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안내 문구가 들어있어요. 무칩 사용 방법 및 AS 정책 변경 이러면서 이런 게 문구가 하나 들어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새 프린터에 무한 인스톨 칩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프린터 초기화 후에 괄호 열고 정품 셋업 카트리지 또는 셋업 전용 칩 등 초기화 가능한 칩 사용 괄호 닫고, 쉽게 말해서 셋업을 정확하게 시키고 난 다음에 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품 카트리지로 정품 그 방식도, 제가 지난주에 내가 방송 때 말씀드렸죠. 그냥 정품으로, 정품 방식, 정품으로, 정품 칩 그대로 그냥 셋업을 그냥 시키세요. 하고 난 다음에 칩 다 막아버리시고 무한 칩, 그 인스톨 칩만 한번 딱 붙여갖고 한 번 더 넣어갖고 셋업 한번 시키고 꺼내셔갖고 그 무한 칩도 인해버리시고 셋업 그 카트리지 칩 막아버리고 그래 넣으시면, 넣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은 헤드 뒤에 있는 케이블을 뽑아버리시던가. 뽑아버리시면은 그냥 무칩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무한 인스톨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칩 인스톨 작업 시 프린터 초기 셋업을 하지 않으면 칩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셋업 작업을 실시하고 무칩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던 프린터는 무칩 인스톨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초기화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장착한 인스톨 칩은 AS 불가합니다. 카트리지는 미리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해뒀습니다. 이걸 따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기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8710이나 8600대, 8100대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카트리지 가공하시면 돼요. 제가 그 장비를 우리가 셋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은 웬만하면 아이블록으로 해요. 아이블록으로 하면은 제일 이상적입니다. 공급기에 아이블록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분해 보세요. 고장의 요소가 없어요. 아이블록은 정말 잘 만든 공급기가 맞습니다. 할게요. 항상 석션을 하실 때는 잉크 저장소 공급기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석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석션 다 됐어요. 잉크 저장소와 카트리지를 같은 높이에 두시고 잠깐만 이렇게 두세요. 그러면은 카트리지를 설치합니다. 이 문구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무한 칩을 적용 안 했습니다. 셋업 칩이 들어있는 그대로예요. 좋은 셋업 천공을 했던 그 위치로. 오, 요 밑에 공간이 있었네. 오. 베타 클램프를 요렇게 한번 접으시고, 요, 한 4분의 1 정도쯤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어긋나게 접으세요. 요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살짝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얘를 살짝 들어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경사가 되어 있던 거를 살짝 들어서 수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홈이 딱 떠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하... 한번 보자. 자, 이거 붙였고 처음에는 카트리지 파쇄를 안 하고 무칩을 검은색에 꽂고 셋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칩을 완전히 다 막았던 것 같다. 빼고 검은색 복제된 칩을 이제 빼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헤드 속에 케이블을 아예 뽑았기 때문에 칩이 아예 없는 상태죠. 무칩입니다. 무칩 상태로 인쇄 품질 보고서, 하여간 여러분 지금 이제 무한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작업이, 이렇게 하면 작업이 다된 거예요. 요거 NC라고 써붙어 있는 거. 이거 맞나요?